든든한 고향과 가족이 힘이 되는데요. 저놈들 없으면 내가 열심히 하겠나? 그런 부모도 다 마찬가지지만. 가족들 생각하며 보람차게 보낸 하루. 그리고 어느덧 찾아온 울릉도의 밤. 밤이 되자 또 다른 모습으로 울릉도엔 활기가 넘칩니다. 어두워질수록 바빠지는 야시장. 밤바다의 낭만도 함께 즐기는 이곳이 울릉도 여행의 필수 코스입니다. 100% 다 자연산. 멍게만 빼고. 고기도 많지. 물도 좋지.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어떤 거세요? 우리 시간이지 뭐. 야시장 최고 인기 메뉴는 한 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닭새우. 끝내줍니다. 바다 일을 마친 선원들도 자리를 잡고 달콤한 휴식을 맛보는데요. 우리 선원들하고 특별요리. 특별요리라고 봐야죠. 우리는 한 달에 이래 먹는 먹는 게 한 10번 보름 누르는데요. 이럴 때면 더 보고 싶은 게 가족이겠죠? 작은 달입니다. 아, 그래요? 아유, 귀여워요. 6살. 되게 많이 보고 싶었어요. 예, 자주 이래 보고 매일 통화하고 하니까요. 공규. 안녕하나. 안녕하나. 육지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지낸 지 8년. 가족은 늘 그리움이자 고된 하루를 버티는 원동력입니다. 아빠 이야기 안 할 거야. 이거 우리 컨닭. 야, 우리 컨닭. 그래, 여보 사랑해. 나중에 연락할게. 거의 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래 전화 통화하면서 하고 또 뭐 또 시간 내가고 육지 가니까 이게 좋은 거지. 항상 신혼이죠. 고생하는 아빠를 응원하러 선장님의 아이들도 찾아왔는데요. 바다 일 힘들거든요.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내가 이야기하자 첫 번째로 내 요놈들 새놈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내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 엄마 아빠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항상 감사하고 그렇지. 배에 보면은 사진이 다 걸려 있어. 그 받는 사람. 맞아요. 우연히 원이로. 일하면서 우리 가족들 보고 싶은데 사진으로 보아서 열심히 일하는 거. 그게 정답. 보고 또 봐도 매력이 넘치는 신비의 섬 울릉도. 평생 이름으로만 알고 있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섬인데요. 언젠가를 기약하고 있다면 지금이 딱 그때가 아닐까요? 아, 정말 아름다운 풍광만큼이나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총 3주에 걸쳐서 울릉도를 속속들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. 저 역시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정말 한 바퀴 제대로 여행을 한 느낌이에요. 네, 울릉도는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중에서도 가을에 울릉도를 최고로 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. 울릉도 그동안 가슴속에 품기만 하고 찾아가보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울릉도 이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꽃보다 아름다워 주인공들인데요. 너무나 과묵한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. 두 분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지금 만나볼게요. 여는 전남 강진인데요. 우리 마을 남자들한테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것이 있단 게? 말이 없어. 밥 먹을 때나 그저 밥 먹고 면역이 좀 부족하지요. 남자들이 그냥 안에 조금 무뚝뚝하니 그래. 근데 그 중에서도 무뚝뚝 최고봉 우리 집 영감이지라. 여보세요. 예, 알았다. 뭔 일 나왔었냐, 금방? 와. 어머. 예? 예? 뭔 일이나요? 내 말을 듣고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해요? 입은 먹는 데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. 예? 대답 좀 해봐요. 예? 지죽은데 조용하지라잉. 왜 그렇겠어? 침묵은 금이다 생각한 우리 집 영감 때문이지라.
누가 전화 와요.